누구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안동시청 100m 선수 김나연입니다. 100, 200 선수 김다정입니다. 100m, 200m 선수 유지연입니다. 안동시청 멀리뛰기 선수 유정미입니다. 제가 좀 스타트를 많이 못하는 편인데 항상 그 스타트 차는 연습을 해도 막상 시합에 들어오면은 원래 하던 습관대로 다시 돌아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제일 큰 고민이지 않을까. 어떻게 하다가 네. 이렇게 고개를 살짝 틀어서 찍었는데 딱 그 각도의 얼굴이 제일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사진만 찍으면 맨날 이러고 있어요. 어떡해. 일단 마무리를 잘 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하고 있고 끝까지 피니쉬를 해서 0.01초라도 당겨보겠다는 마음으로 항상 뛰고 있습니다. 제 마음속 항상 1위는 100m인데 근데 제가 뛰면 100보다는 200이 더 나은 것 같다고 사람들도 얘기하고 저도 뛰면 100보다는 200이 좀 더 낫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100에 대한 자부심이라 되나? 100 선수에 대한 그게 있어서 뭔가 100을 잘 뛰고 싶다는 생각이 더 큰 것 같아요. 저는 원래 100m 허들을 엄청 하고 싶어 했어요. 해보기도 했고 근데 허리가 좀 안 좋아서 운동하다가 허리가 부상이 더 심해지면서 자연스럽게 그냥 포기를 하고 그냥 100m, 200m를 그냥 열심히 하자 그렇게 돼서 아직도 마음속은 허들을 너무 하고 싶은데 그냥 마음속에만 하고 싶고 100m, 200m를 더 열심히 하려고 해요. 루틴은 딱히 없는데 뭔가 제자리에 할 때 이제 스타트 블럭을 준비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저는 항상 꼬린 지점을 한 2초는 쳐다봐요. 꼬린 지점을 저기 쳐다보면서 얻는 빨리 저기 꼬린 하자 이 생각으로 2초 정도 쳐다보고 이제 준비하는 것 같아요. 원래는 까치발 트는 거 한 두 번 정도 했었는데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뛰기 위해서 너무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은 안 되니까 조주라든지 그게 믿음이 무너질 수 있으니까 그냥 딱 한 번만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이게 약간 습관이긴 한데 제가 마음에 들게 뛰었을 때는 안 던지는 것 같고 마음에 안 들면은 이렇게 좀 던지게 되는 것 같아요. 손에 쥐어져 있어요 얘가. 착지를 하면 손이 쥐어져 있어서 에잇! 이렇게 던지게 되는 것 같아요. 최근 4개 대회 연속 우승을 거두고 있는 안동시청이나 결승전 경기 출발했습니다. 자, 역시나 유지현 선수 굉장히 빠른 스피드를 보여주면서 곡선 구간 마지막 주자에게 전달합니다. 김다정 마지막 직선 구간에서 스퍼트를 더욱더 끌어올립니다. 그리고 결승선을 가장 먼저 밟습니다.
역시나 안동시청이 이번에도 역시 우승을 차지합니다. 안동시청 김다정, 유정미, 유지연, 김나연이었습니다.